감자 시리즈 끝난 줄 아셨죠? 오늘은 초간단 감자 까르보나라를 시작하겠습니다. 마늘 하나 얇게 썰어줍니다. 베이컨도 둥지째 썰어서 그럼 도마에 베이컨 기름이 안 묻어서 좋아요. 그리고 오늘의 메인 감자 300g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실리콘 용기에 넣고 감자 표면이 마르지 않게 물 1큰술 넣어 전자레인지 600W에 4분 돌립니다. 감자가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사이에 우유 100ml에 파르메산 치즈가루 2큰술 거기에 계란 노른자 하나 잘 저어서 조리 준비 완료입니다. 감자가 부드럽게 잘 익었네요. 이제 파스타면을 대신할 감자를 그릇에 담아두고 빠르게 카르보나라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올리브오일 1큰술에 마늘 넣고 볶다가 베이컨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감자와 베이컨이 익은 듯 하면 미리 준비해둔 까르보나라 원액을 넣고 이제 쉬지 말고 계속 저어주시면서 근데 너무 오래 끓이면 노른자가 굳어지니까 조심하세요. 소스가 요 정도 걸쭉해지면 불을 끕니다. 감자 위에 끼얹어서 감자 카르보나라 완성입니다. 가운데 계란 노른자 하나 더 후추도 듬뿍 치즈에도 베이컨에도 소금기가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소금 조금 추가하세요. 완전 맛있어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뵐게요. 안녕.